2021 상주 곶감컴 프로볼링 대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자 단체 결승 함께하겠고요. 남자 단체 결승에는 DSD와 팀 미스틱 브레그 팀이 올라왔습니다. 네. 전통의 강호 DSD 그리고 그렇습니다. 올 시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네. 신생팀의 만남이죠. 그렇습니다. 네. 신구 대결이죠. 네. 네. DSD가 우승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 제가 뭐 알고 있기로는 14회를 우승한 것으로 알겠는데요. 네. 네. 예전에 한창원 해설위원이 DSD 소속이 때도 그때 팀이 우승을 많이 했었고요. 네, 뭐 거의 나가면 우승이었었죠. 아, 그때 뭐 팀 우승으로 갈 때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저는 조그만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네, 네. 이렇게 아직까지도 결승에 진출하고 있는 DSD입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팀인데 그 역사의 중심에는 또 이렇게 정태화 선수가 그렇습니다. 있죠? 그렇습니다. 정태화 선수가 중심이죠. 네. 네. 정태화 선수가 남자 최다 승기록 12승 그렇죠. 12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우승한 지 좀 오래됐어요. 네. 뭐 이번에 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네. 중간에서 좀 뒤심부족으로 네, 밀려나고 하게 되네요. 네, 2013년이 마지막 우승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뒤로는 아직 개인전에서 우승 소식이 없습니다. 네. 그 뒤로는 또 굉장히 육아에 전념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육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팀 미스틱 브레그는 올 시즌 첫 번째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던 팀이죠. 네네. 뭐 신흥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승민, 오세환, 홍성우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두 3, 4년 차 네. 프로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남자 팀에서도 시즌 2승을 달성하는 팀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DSD가 1승을 더 추가해서 15승이라는 기록을 만들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연습하는 걸 봤는데 뭐 네. 박빙입니다. 네, 어느 팀이 우승을 할지. 네. 뭐 거의 뭐 치면 다 스트라이크였거든요. 아하. 네. 이번 남자 단체전 경기는 스트라이크를 어떻게 이어가느냐, 얼마만큼 네. 이어가느냐. 네. 여자분은 좀 어떤 팀이 안정적으로 커버를 하느냐. 네, 했는데. 그렇습니다. 게임하는 뭐 계획 자체가 틀립니다. 네. 네. 여자 아까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제일 좋은 뭐 계획이고. 네. 여기서는 그냥 뭐. 쉽게 뭐 부식이 네. 아 정말 네. 멈추면 안 그렇습니다. 되는 그런 멈추면 경기군요.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느 팀이 스트라이크를 더 만들어낼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자 DSD는 김태영, 윤여진, 정태화 선수입니다. 자 뭐 세 선수 모두 결승 경험이 많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생팀 팀 미스틱 브레그 네, 이 팀은 아직 개인전에서 우승을 한 선수는 없죠. 네네. 그렇지만 뭐 우승권에 다 있는 선수요. 뭐 홍성우 선수 19년도에 성적이 굉장히 좋았죠. 네, 네. 준우승을 한번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TV 파이널에 자주 진출했었고. 네. 네. 김승민 프로도 TV 파이널에 두 번인가 아마 세 번 진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가장 좋았던 성적이 3위를 기록한 바 있는 김승민 선수고요. 프로 경력 4년 차가 됐습니다. 자, 첫 투구가 제일 중요하겠죠. 미스틱 브레그의 1프레임. 아, 부드럽게 돌아가셨어요. 아, 네. 네. 치면서 약간의 변화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프레임 일단 9핀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오일이 좀 짙게 발려 있기 때문에 네, 변화는 그렇게 심하게 나지는 않겠지만 네. 네, 어느 정도의 변화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슬아슬하게 그렇습니다. 처리가 지금 됐어요. 공의 움직임으로 보면은 네. 네, 오일이 좀 많이 밀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군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투구에는 조정을 해서 투구를 할 것 같은데요. 네. DSD 김태영 선수고요. 이제 3년 차가 됐고 2019년 에보나이트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 2019년에 TV 파이널에 세 번 진출한 네, 경험이 있죠. 세 번 다 진출했는데 우승은 아직 못했죠. 네. 아, 네. 네. 잘 들어간 것 같아 보였는데 10번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오일이 많은 상태라서 네. 네. 조금 약한 액션을 보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김태형 또 미스틱 브레그의 오세환, 홍성우 모두 네. 2019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네. 올해 루키들이 좋다고 하는데 2019년 루키들도 그렇죠. 정말 대단했죠. 네. 저 네 선수도 신예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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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D 역시 커버로 출발하게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핀이 앞으로 나와 있어서 저거를 아마 집어넣고 경기가 재개될 것 같은데요. 네. 네, 핀을 제거하기 네, 조금 기다리면 경기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긴장감 넘치게 출발을 했는데 그렇죠. 일단 커버 네. 커버로 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스틱 브레그의 오세환 선수 경력 3년차 2019년 원주컵에서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오세환 선수도 볼래라 그러면 누구나 이름을 다 들어봤죠. 네. 아, 네. 아, 여기서는 7번 그렇습니다. 지금 액션들이 지금 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경향들을 네. 잘 경향들을 잘 살펴서 네, 라인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저기서 더 강하게 쭉 들어와야 되는데 예, 약간 밀린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도 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렇죠. 결과가 네,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항상 본인들이 생각한 계획대로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모든 경기들이 그때 어떻게 조절하느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윤여진 선수 오늘도 프로 경력 12년 차가 됐는데요. 네, 어느덧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2017년 구미 새마을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너핀이 남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두 팀 다 마찬가지죠. 네. 네. 알맞게 들어가요. 이번에는 아, 네, 좋습니다.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아주 스트라이크 만드는 애기에 적당한 아. 액션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네, 지금 약간 네, 반응이 좀 강할 수 있는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공을 보냈어요. 네, 네. 네. 오늘 첫 스트라이크 나왔고요. 그리고 미스틱 브레그의 홍성우 청주 투어에서 준우승을 기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주 당차게 자기 플레이를 하는 선수죠. 네. 네. 아, 네. 뒤에서 됐어를 외쳐줬는데 네. 다시 한번 코너핀이 남습니다. 아까 액션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네. 오세환 선수처럼 또 7번이 남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서 네. 10번 핀까지 남을 뻔 했죠. 네. 네.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선수들의 계획 생각보다는 오일이 많다. 네. 분명히 감안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네. 생각보다 오일이 많을 때는 선수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나요? 조금 더 오일이 조금 더 없는 지역을 찾아서 투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네, 뭐 스피드를 좀 뺀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강한 볼로 아하.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구력 34년에 프로 경력 24년을 자랑하는 정태현 선수입니다. 최다승 기록인 12승 기록하고 있는 선수고요. 가볍게 투구했죠. 아, 정태화 네. 선수가 스트라이크 만들어내면서 더블을 기록했죠. 그렇죠. 아, 네. 더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윤여진 선수가
하고 만드는 브레이크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입니다. 네. 언제 봐도 정태현 선수는 정말 사뿐. 네, 사뿐합니다. 투구를 하죠. 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더블을 만든 정태현 선수가 바로 이어서 4프레임 투구하겠습니다. 왼쪽 레인이 네, 생각보다 임팩트가 약합니다. 전체적으로 약합니다. 네. 네. 아까 김유민 선수가 왼쪽은 조금 더 오른쪽에 위치시켰단 말이에요. 네. 라인을. 네, 그게 증명이 된 거죠. 아하. 네. 김유민 선수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투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네. 2번이 남아 있고요. 스페어는 안정되게 네. 처리했습니다. 터키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그렇습니다. 더블로 마무리합니다. 투구 선수를 순서를 정태화 프로로 바꿨다는 얘기 자체가 세 개 스트라이크를 그렇죠. 노렸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결과는 스페어였습니다. 네, 작전은 통하지 않았고요. 네, 통하지 않았습니다. 네. 4 프레임 미스틱 브레이크는 그대로 김승민 선수가 출격합니다. 아직 스트라이크 없는 미스틱 브레이크죠. 네, 뭐 언제 스트라이크 나서 연결을 할지. 네. 네. 네, 시원한 스트라이크 네. 만들어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네. 네. 팀의 첫 스트라이크.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마찰로 보면은 오른쪽 레인이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긴 좀 더 용이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네. 오른쪽 레인에서 투구할 때는 스트라이크를 필히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네. 네. 손을 좀 말리고 있는 모습이죠? 네, 지금 김태형 선수죠? 네. 네. 다섯 번째 프레임. 잠깐 오일이 많은 걸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네. 오, 핀 액션 네. 10번까지 가지 못합니다. 메시지가 미치지 못했죠. 네. 네. 선수들이 왼쪽 레인에서 투구할 때는 조마조마해집니다. 네. 괜찮은 임팩트이긴 했는데, 네. 네, 저 임팩트도 약했습니다. 아. 네. 워낙 RPM도 좋고 파워들이 있는 선수들인데 그렇죠. 오일에는 장사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안정적인 커버 보여줬고요. 미스틱 브레이크는 여기서 더블 기회죠. 네. 좀 오른쪽 레인 마찰이 좋기 때문에 네, 스트라이크 만들어내기는 좀 더 유리하죠. 네. 무조건 세 개의 스트라이크 연결시켜야 됩니다. 네. 오세환. 와, 이거 행운의 네. 스트라이크 나오는데요. 어쨌든 세 개 중에 두 개를 완성했어요. 네. 네. 인사를 하네요. 네, 상대방 선수한테는 되게 미안한데 속으로는 그렇죠. 아 정말. 오, 저렇게 기쁠 수가 없겠죠. 와, 이렇게도 네.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왼쪽으로 깔끔하게 네. 네, 꺾여서 스트라이크 만들어냈습니다. 1선 포켓은 완전히 놓쳤지만 그렇죠. 네. 스트라이크 나왔고요. 그러면서 미스틱 브레이크가 더블 기록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아질 것 같은데요. 네. 네. DSD 윤여진 선수의 6프레임. 네, 이번 투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윤여진 선수 좋습니다. 네. 윤여진 선수는 똑같습니다. 네. 왼쪽 레인에서 더 오른쪽. 네, 커터 쪽에 거의 브레이크를 맞는 느낌인데요. 아. 한번 볼 수 있으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윤여진 선수는 오늘 두 번의 투구 모두 스트라이크 네. 만들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거의 커터 쪽에서 아. 공이 네. 꺾여져 들어오죠. 네.
굉장히 큰 앵글을 그리면서 그렇습니다. 들어왔고요. 네. 뭐 적절하게 이렇게 뭐 보여주니까 네, 설명하기도 좋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터키 기회. 키는 홍성우 선수가 쥐고 있습니다. 자, 홍성우 네. 터키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들은 그냥 오른쪽에서는 거의 인사이드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네 거의 브레이크를 아. 네, 인사이드로 이동해서 브레이크를 한 10 정도에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은 11 정도를 통과한 네.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와, 미스틱 브레이크가 세 선수가 그렇습니다. 1, 2, 3은 나란히 커버, 4, 5, 6은 나란히 그렇습니다. 스트라이크 사이좋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디 아까 3개 스트라이크 말씀드렸는데 완성했습니다. 네. 네. 터키로 달아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이어서 7프레임. 네, 전반적으로 아까 왼쪽에서는 다 약했는데 네. 뭐 어떤 조절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 네, 적응하는 방법도 한번 네,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깥으로 좀더 네. 왼쪽에서는 확실히 좀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액션은 4번 핀이 나가야 되거든요. 저게 떨어져야 되는데 네. 어 액션 충분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정말 핀 액션은 엄청났는데 4번이 남아 있군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피해 가기도 어려울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네. 스트라이크 행진은 터키에서 멈추게 됐고요. 될 때까지는 내 마음을 졸이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임팩트가 강한 레인 쪽으로 온 건 DS 팀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기회를 잡아야 그렇습니다. 하는 DSD. 어쨌든 여섯 번째 프레임의 스트라이크를 기록했기 때문에 윤현진 선수 라인이 제일 좋았단 네. 말이에요. 세 선수 중에서는. 네. 그래서 순서를 그렇습니다. 바꿨습니다. 네. 뭐 정확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더블 시도하는 윤여진. 네. 자, 윤현진 선수가 네. 더블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두 팀이 예 거의 비슷해졌죠. 네. 지금 네 비슷해진 상황입니다. 와 진짜 왼쪽 오른쪽이 오늘은 이렇게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의 승부는 오른쪽 레인에서 어떻게 스트라이크를 잘 기록하느냐, 얼마만큼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느냐가 승부차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레인에 있는 미스틱 브레그가 기회를도 그렇습니다. 잘 잡아야 하는데 아까 쳐봤기 때문에 예, 잘 나갔어요. 네, 좋습니다. 네, 만들어냈습니다. 네, 오세환 선수도 네, 더 공이 꺾이는 지금 더 아웃사이드로 네, 설정을 해서 정확한 이펙트를 만들어냈어요. 다소 두꺼움도 보이지만 네. 이 레인 상태에서는 저게 정확한 임팩트입니다. 네. 고민이 많았던 레인인데 해결을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부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또 미스틱이 또 오른쪽 레인에서 10프레임을 친단 말이에요. 네. 네.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태화 프로는 볼을 바꿨어요. 정태화 선수. 네. DSD가 터키를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노련합니다. 네. 네, 볼을 바꾸고 그렇죠. 네,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어요. 네, 정확한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네. 네. 아, 뭐 최근에 루키들이 강세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그렇죠. 또 네, 전통 강자들이 오, 네, 네. 노련함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두 팀 한 차례씩 터키를 기록하게 됐고요. 김승민 선수 여기서 스트라이크 반드시 필요하죠. 아, 네. 자, 김승민. 네. 아. 네. 공이 지나가는 지점이 네. 네, 중간으로 설정한 것 같은데요. 네, 그 지역은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네. 보면은 네. 브레이크 한 8. 네.
조금 더 바깥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아, 네네. 네. 네. 더블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DSC가 훨씬 유리해졌죠. 그렇죠. 네. 오! 아, 아까 네, 처음에 던졌을 때, 첫 프레임에 투구했을 때도 네, 왼쪽에 오일이 많은 걸 감안을 잘 못해서 네. 약간 네, 약하게 잡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네. 위험하게 잡혔어요. 네. 아, 아, 뭐 종이 한 장 차이로 빗겨나가긴 했지만 네. 네, 조금 더 감안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건 좀 결정적인 실수인데요. 네, 결정적입니다. 뭐 이것으로 승부는 거의 결정이 났다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9프레임에서 그렇죠. 오픈을 네. 기록하면서 그렇습니다. 185점이 됐고요. 김태형 선수의 9프레임. 자, DSD는 4오버가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거의 결정이 되죠? 네. 뭐 왼쪽 레인에서 저런 액션으로 들어가면 뭐 운이 나쁘면 7-10이 남을 수도 있는데 네. 오른쪽 레인에는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가 만들어졌어요. 네. 네. 아, 뭐 김승민 선수가 네, 표정이 너무 어둡습니다. 속상해 보이는데요. 네네. 속상하죠. 네. 네. 팀원에 대한 미안감, 뭐 팀에 대한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네, 그렇죠. 교차할 겁니다. 네. 아, 네. 아, 사실 떨리는 TV 파이널에서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네, 실수할, 누구나 수, 실수할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뭐 본인도 알다시피 아, 이건 스페어를 정말 중요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긴장도는 더 높을 네. 것이고요. 네. 김태형 선수, 어우, 7번 아, 흔들리는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편안하게 남은 네, 투구할 수 있겠고요. 승부는 뭐 이미 결정이 나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와, 15승을 달성하나요? 어,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기록이 네. 이제 만들어지게 그렇습니다. 되겠는데요. 뭐 단체전의 역사는 네, DSC의 볼링 네. 역사하고 똑같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승을 만들 때 정태화 선수 모두 있지 않았나요? 네, 정태화 선수가 거의 뭐 대부분 있었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네. 파이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본선부터 하면 거의 다 참여를 했을 것 네. 같은데. 근데 뭐 중간에는 개인전을 만약에 정태화 선수가 올라갔을 때는 후배들한테 네. 양보하고 아,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네. DSD. 네. 자, 마지막 주인데요. 네, 저렇게 조금 더 바깥에다 만들어야지 확률이 높습니다. 네. DSD가 237점으로 네.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처음에 제가 예상한 점수보다는 낮죠. 네. 네. 그렇습니다. 미스틱 브레그는 시즌 2승에 도전했는데 아, 김성민 프로. 네. 속상한 표정. 네. 네. 감추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10프레임. 홍성우 선수가 맞겠습니다. 승부는 네, 결정이 좋습니다. 난 상황이지만 네. 최선을 다하는 그렇습니다. 투구를 보여주고 네. 있고요. 이제 나머지 개인전들에 있어서는 네. 이 왼쪽 오른쪽의 편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네. 지켜봐 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스틱 브레그는 아쉬움이 남겠지만 시즌 우승 한 번 또 준우승 그렇죠. 한 번 네. 괜찮은 그렇습니다. 결과죠. 네. 이제 강팀이 됐습니다. 네. 네. 브레그는요.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 네. 오, 저 마지막에 네. 네. 그렇습니다. 두 개 연속 기록합니다. 잘했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김승민 선수가 너무 속상해하지 네, 않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왼쪽에서 연습하고 오는 레인 상태하고 네. 지금 결승전을 치르는 레인 상태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났던 아, 거죠. 네. 네, 그래서 선수들 계획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네, 생각보다 저조한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아, 와, 마지막에 좋습니다. 세계 연속 스트라이크로 멋지게 마무리하는 네. 미스틱 브레그입니다. 자, 미스틱 브레그가 215점으로 준우승으로 마무리하겠고요. 그리고 DSD가 투어 통산 단체전 15승을 달성하겠습니다. 15승. 네, 15승입니다. 네. 네.
아, 엄청난 아, 기록을 만들어냈죠. 네. 정태화 선수는 본인 개인 12승도 있고 또 네. 팀으로도 이렇게 많은 우승을 네. 네. 만들어냈네요. 네. 아, 남자 단체전 이렇게 DSD 올 시즌 좀 주춤했는데 역시 전통의 강호다운 모습을 이번 대회에서 보여줬습니다. DSD의 우승 소식으로 남자 단체전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잠시 후에 개인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상주 월드컵 볼링 경기장입니다.